NK나우의 이철훈입니다. 겨울을 앞둔 가운데 북한에서는 전문적으로 연탄을 만드는 일일 노동자가 각광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부와 부유층은 물론 평범한 장사꾼들도 연탄을 만들기 위해 노동자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과거 석탄을 구입해서 직접 연탄을 만들던 시절과는 차이가 있어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왜 최근 들어서는 연탄을 만드는 일에 직접 노동자를 고용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석탄 구입을 통한 연탄 만들기보다 오히려 시간과 돈 모두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용된 노동자에게 연탄 만들기를 맡겨서 월동 준비를 하는 동안 시장에 나가 돈벌이에 전념할 수 있다는 이점까지 있어서 연탄을 만드는 일에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북한에서의 연탄 만들기와 관련한 일은 기계로 찍어내기, 건조된 연탄을 고용주 집 창고에 쌓아주기, 그리고 야간에 연탄 창고 경비를 서는 것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도시 골목골목엔 연탄 만들기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이 진풍경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양강도에서는 당 창건 70도를 맞아 당국이 농장원 각각의 개인에게 1년치 감자를 배급했다고 합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감자 공급량은 세대별 인원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1년 분량으로 평균 1톤 정도를 한꺼번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공급된 감자의 질은 그리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공급된 1톤의 감자는 질이 매우 낮은 탓에 실제로는 입살에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북한 당국은 감자 농사 혁명을 부르짖으며 갖가지 감자 음식을 선전하고 있지만 정작 주민들은 지금껏 감자만 먹었더니 영양 실조가 됐다. 감자가 그렇게도 좋으면 간부 너희들이나 먹으라며 불만을 표출한다고 하는데요. 북한에서는 무척 큰 기념일 측에 해당하는 당 창건 70돌에도 쌀을 배급할 수 없는 김정은 정권의 부실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8월 홍수가 발생한 나선특별시 지역의 수해 복구 작업이 무리하게 진행돼 결국 부실 공사로 마무리됐다는 소식입니다. 10월 10일 당 창건 기념일 전에 수해 복구를 끝마치려던 북한 당국의 과욕이 부실 공사를 초래한 것인데요. 짧은 시간 동안 무리하게 진행된 복구 공사로 인해 일부 집들은 벽이 갈라지고 바닥은 울퉁불퉁해서 다시 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애먼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됐는데요. 주민들은 장군님이 방문하고 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 속도전을 벌였지만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들이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번에 공사한 집들은 소위 김정은의 배려로 지어진 집이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집을 사고 파는 것도 힘들고 집의 구조를 조금이라도 변경하게 되면 은혜를 모르는 정치범으로까지 몰릴 수 있어서 주민들은 근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NK나우의 이철훈이었습니다.